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네. 약간 스페인에서 먹어본 고기 맛이 나, 이게. 치즈향도 살짝씩 나. 맞아. 스페인에서 먹는 뭐, 뒷다리 걸어놓고 막 이렇게. 아, 뭐 항공 살고. 그런 맛도 나. 항공도 똑같이 드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걸어놓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서 되게 말려서 응축시켜서 그걸 또 이제 훈연해서 가공해서 그걸 썰어서 먹는 게 항공이기 때문에. 야,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승우 씨 생일이니까 한번 먹어봐요. 드시면서 하시죠. 아,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해요, 승우 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며 행복해. 늘 샴푸향이 가득해. 넌 블링블링 팅커벨. 블링블링. 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오늘부터 생일 축하곡은 담벼락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 등심 부위부터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가브리 껍데기 있죠? 가브리 껍데기야, 이건? 맞군요. 와, 네. 이거 미쳤다, 가브리. 제가 고기를 드리는 순서가 담백한 거부터 고소한 거의 순서로 오마카세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릴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와. 갈수록 맛있어진다는 이야기죠. 야, 방송 중에 술 먹으면 안 되지.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 그리고 이 채널 보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꼭 와서 한번 먹어봐요. 이게 항정껍데기라는. 이게 시그니처야? 시그니처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잘 나가는 것들만 오늘 조금 메뉴로 보여드린 거고. 또 얻은 것도 많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또 스타트업을 해서. 인생은 드시는 방법. 찍어서, 이 칠리 소스에 찍어서 홍가루에 한번 묻혀. 한번 드셔보세요. 야, 딱이다. 이거 진짜 못 먹어본 맛이거든요. 오, 뭐야 이게? 제가 운동을 이것 때문에요. 눌러야 되는 거야? 네, 왜냐면 이 껍데기 뒷면을 크리스피하게 구우려면 원래 껍데기가 구우면 되게 말리잖아요. 그런 거 안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딱 뒷면을 크리스피하게. 그래서 이제 겉바속 쪽에 어떤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껍데기는 튀겨주고 안쪽 부분은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완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야, 알른다, 알러. 껍데기 알어. 소리가 아픈데, 아픈데. 아프다고 막. 아, 미안. 뭐 8,000원짜리 껍데기지만 영혼을 다해서. 야, 고맙다. 다 털어서, 그냥. 네, 다 털어서 이렇게. 야, 8,000원 받지 말고 눌러주는 비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좋겠다.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딱 벌집 모양. 그래서 벌집 껍데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드시는 방법이 아까 했던 칠리. 이 벌집면을 찍고, 땅콩. 찍고, 그 다음에 살짝 이 카레가루까지 찍어서. 오케이. 이제. 와, 딱 그 맛이야. 껍데기 먹으면은 촉촉하고 기포 그 맛이 있잖아. 그게 없고 그냥 이거 하나의 고기 같아. 촉촉해. 원래 드시면 되게 막 질기거나 이러잖아요. 제 껍데기 한번 드셔보시면 부드럽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고. 네, 인형 껍데기 뭐 치즈는 없고 분점도 많지만 본점에서도 제가 직접 이 제 전완근으로 이렇게 누른 이런 건 이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점주가 되려면은 일단은 전완근이 커야 돼요. 근육량 체크 같은 거 하나? 네, 근육량 최소한 뭐 39에서 42 정도 사이. 골격 근량. 껍데기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또 이제 소주잖아요. 한 잔만 먹자. 한 잔만 먹자. 딱 한 잔만 먹어. 한 잔만. 네. 저희 그러면 딱 한 잔만. 한 잔만. 이야,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로 껍데기죠. 바로죠. 와. 현주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지 몰랐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두 달째 저 그림을 그렸거든. 근데 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만둘까 생각했어. 왜? 너무 힘든 거야. 저 한올 털을 다 그리는데. 아, 그러네. 진짜 미친 짓을 했구나 이걸 느꼈어. 내 영혼을 갈아 넣었거든. 근데 기운이 느껴져. 내가 저게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힘이 느껴지는 그림인 것 같아. 너는 화세범 들었어? 화세범 들었지. 둘 나도 무조건 정만 챙겨. 알았어. 야, 남자는 삼세판 한 잔만 더 하자. 아, 좋아. 이러다가 딱 원바틀. 내 소주는 하이트 진로의 진로이즈벨. 아기는 것들이 항상 사랑해주시고 항상 후원해주시는 하이트 진로 진로이즈벨. 너네 주류 여기서 받아? 응. 우리 메인이 하이트 진로. 아, 진짜? 역시 내가 그래서 진로가 너무 좋아. 근데 김치는 뭐야? 네가 담근 거야? 저희 매장 홍석 부대표의 아버님이 직접 또 김치도 저희는 사주지 않습니다. 나 왔다고 이걸 그냥. 아니야. 진짜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요. 한국이 줘봐. 그럼 김치 한번 먹어봐. 아, 좋아. 아, 그러면은 열면은 깜짝 놀란 게 이게 있고. 아, 뭐야? 이걸 천 원에 판다고? 우리는 가짜 스팸이에요. 진짜 스팸. 아, 내가 보면은 깜짝 놀란 게. 오.
실제로 저렇게 팔고 천 원이에요, 저희.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밥이라도 조금 마진을 안 남기고. 짠돈 많이 남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많이 팔아야 돼요. 네가 오해를 하게 말해, 자꾸. 저 소주 많이 팔아야 됩니다, 하이트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잘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지? 우와. 야, 완전 이거 제대로 된 김치네. 제대로야, 이거. 아, 이거. 와. 근데 이 스팸 하나 올려주는 게 손님들한테는 되게 감동일 수 있어서. 이거 천 원이면은 감동이야. 밥 한 공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먹어본 돼지고기집에서 너네 집이 제일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런 거. 아, 진짜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느낌이 비싸다라는 것도 없고. 야, 와, 이렇게 많이 퍼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 저는 손을 남기지 않고 사랑을 남기겠습니다. 야, 이렇게 까득까득 차서 맨날 매진되면은 한 달에 얼마 벌어? 사실 매출 대비 저희 수익률 낮은 이유는 여기가 본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성과 그 명목을 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사실 수익률에 좀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요. 손님들 진짜 와서 기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보람 많이 느끼고 하고 있고, 뭐 수익적으로 꼭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래도 12,000원 남지 않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더 연구개발하고 있고 메뉴도 계속 개발해서 뭐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서비스는 그러고 있어요. 생각보다 나는 되게 낮은데? 한 달에 한 몇천, 1억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높긴 하거든요. 하루에 평균 한 4, 500대 파는데 아시다시피 인건비 많이 올랐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는다는 것보다는 이 본점의 어떤 역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본질적인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와. 우리도 여기서 한번 나와주셔야 될 분이죠. 부치 식당에. 아, 네. 김홍이 형 부대찌개 열심히 파셔가지고 지금 사실 진짜 고생 많으시잖아요. 우리 참고 영상가를 보면은. 네, 한번 나오신 적 있잖아요. 부대찌개 미친. 부대찌개 목숨을 건 남자. 이기범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60g. 오케이. 오! 60! 대박! 아니, 대박! 바로 앞에서 라이벌. 저랑 바로 앞쪽이. 네. 누가 먼저 생겼죠? 당연히 이기범이 먼저 생겼죠. 이게 친하니까 붙어 먹으려고. 장난 이거. 기범이 형도 또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부대찌개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부대찌개를 맛있게 하려고 김치 공장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부대찌개 김치는 고춧가루 비율이 틀리대. 맞아. 젓갈이 들어가는 게 틀리다고 하더라고. 제가 말했죠, 원바트려고 100%. 뭐 하나 위하자. 노래와 이기라밖에 위하여 이렇게. 아, 그냥 코로나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시크넷 하면서 이제. 안돼. 괜찮아. 유튜브야. 방송 아니야. 힘이 없어.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없어지길 기억하면서 모든 건배사는 F*** the sickness입니다. 자, F*** the sickness. 팬 여러분들 그림도 보러 오시고 팬라이트 이렇게 보여주시고 안 가져오시더라도 김현중 채널 보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할 테니까 들으셨잖아요. 자기 돈을 안 남기고 사람을 남긴다고. 제가 가진 게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혹시 보시면 소주 이런 것도 같이 또 추천해주시면 같이 그것도 서비스로 하겠습니다.